울타리 넘어 정겹게 지냈던 이웃, 그립지 않으신가요?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웃사촌의 정도 조금은 퇴색돼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자 공동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축제를 열어 화합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. 천세은 기자입니다. 단지 한 광장에 주민들이 모여 앉았습니다. 색스폰 연주와 벨리댄스 등 갈고 닦았던 실력을 내보입니다. 아파트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. 오늘은 이웃과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날입니다. 너무 좋죠. 또 이렇게 또 주민의 이환 또 송파구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또 한마음이 돼가지고.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화합잔치가 열렸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. 입주자 대표회의와 봉사단이 함께 준비했습니다. 아파트의 삭막한 현실을 허물고 이웃사촌의 정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. 주민축제 화합의 잔치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했었는데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좀 다소 삭막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 해소하고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.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주민 노래자랑.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전에 신청한 14팀이 한바탕 실력을 겨뤘습니다. 자유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전시회를 마련했고 단지길을 따라 벼룩시장도 열어 아나바다의 의미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. 집에서 안 쓰는 핀이랑 비즈를 가져와서 팔았어요. 그냥 재밌어요. 단지한 사람들끼리 함께 기획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이뤄낸 주민 한마음 잔치. 삭막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웃이라는 의미를 살리는 자리였습니다.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소연입니다.